조기 조기 조눈깔. 옛날 어느 산골에 바보 하나가 살았어요. 하루는 친구하고 나무를 하다가 잠깐 풀밭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마침 하늘에서 솔개 한 마리가 뱅뱅 돌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친구가 뱅뱅 도는구나 하고 말하자 바보는 얼른 따라서 뱅뱅 도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뱅뱅 도는구나 뱅뱅 도는구나 하고 되풀이했죠. 그때 친구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풀밭 사이로 꿩 한 마리가 살살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본 친구는 또 살살 기는구나 하고 말했어요. 바보는 또 살살 기는구나 살살 기는구나 하고 몇 번이고 흉내내어 연습을 했어요. 이번에는 친구가 나뭇가지 위를 쳐다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쪼그리고 앉아서 두 눈알을 뱅글뱅글 돌리고 있었어요. 친구는 또 조기 조기 조눈깔 하고 말했어요. 바보는 좀 긴 말이긴 했지만 그 재미있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연습을 했죠. 조기 조기 조눈깔 조기 조기 조눈깔 이윽고 해가 저물어 바보와 친구는 나뭇짐을 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운 바보는 오늘 배운 세 가지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뱅뱅 도는구나! 그런데 마침 그때 바보네 집 앞마당을 뱅뱅 돌며 훔쳐갈 것을 찾고 있던 도둑이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니, 방문도 안 열어보고 내가 뱅뱅 돌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도둑은 겁이 덜컥 났지만 용기를 내어 바보가 있는 방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그때 바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살살 기는구나! 도둑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내가 살살 기어가는 걸 알아맞히다니. 도둑은 겁이 나기도 했지만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그머니 방문 창호지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눈을 바짝 갖다 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보가 이렇게 외쳤어요. 조기 조기 조눈깔! 도둑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마루 밑으로 떼구르르 굴러떨어지고 말았죠. 도둑은 그 길로 도망을 갔고 바보 덕분에 도둑을 면하게 됐죠.